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주인으로 계시며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과 주님의 입과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도록 오늘도 깨닫고 알게 하시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세워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사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 요새 모든 아이들을 보면은 자기가 사는지 부모가 사는지 참 분간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되라 이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따라서 완전히 부모가 못 이룬 꿈을 자식에게 맡겨가지고 자식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그 판단대로 사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의 판단대로 사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사는데 이 삶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부활의 능력이 없으니 부활 능력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지도 하게 못하고 자기가 아직도 살아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썼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데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변화된 사울과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주장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랑하신 같이 또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사랑하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안도감을 주시고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것으로 새삼으로 변화된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누구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쁘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면은 항상 즐거운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심으로 나에게는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며 항상 귀를 기울이신다 했습니다.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신다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구할 것이 많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심을 알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해결책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들으리라.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가 있는가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항상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눈은 예수 믿는 의인들을 향하신다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또 말씀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새 세상은 과거는 앞뒤 양옆 주로 그렇게 보면은 안전했는데 지금은 위도 봐야 되고 발밑에도 봐야 되고 지금 얼마나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져 집에 떨어져서 참 참변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공위성의 그 쪼가리들이 떨어져서 또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어디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91편에 내는 밤의 놀랜과 낮의 흐른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게 터서 만인이 내 우편에 섭들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27편에는
낮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눈동자같이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인터넷 보험 방송이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현실에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비참하게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영원한 천국의 소유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듯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현실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광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데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땅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믿는 백성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질가는 그리스도께 동정을 베푸는 것도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통화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도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에게는 네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보았고 감옥에 갇힐 때 돌아보았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다한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사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전파하는 이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주고 싶으면 동정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재림이 바로 우리 축복의 삶의 완성이 됩니다. 내
내가 사는 것에 완전한 축복으로 변화 완성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대해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영에 성령에 순종해 살아 사는 것이요.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는 완전한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오시겠다는 초림보다 몇십 배 더 많은 약속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개인적인 소망도 주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옷이 없었어. 주 예수 옷이 없었어.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배울 때는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은 찬양하고 또한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재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몸대로 살 수 있습니까? 순결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성화로 점점 더 성스럽게 점점 더 옳은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경건의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으나 경건은 번사에 유지하고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 하나님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복음 전하며 이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설교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찬양 부르기를 좋아하고 성령께 순종하였다는 사는 이와 같이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주님 만날 생각을 가졌다면 그 삶은 순결하고 주님 만날 만한 삶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임하십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변화산에서 변화되어 빛과 같이 밝은 빛으로 변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은 직접 본 자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임하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으며 그러며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할 때 정말로 이제까지의 이 모든 주님을 위하여 희생한 성교사님들 보면 아무 가진 것도 없고 아무 특별한 능력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 가지고 전 세계로 아프리카로 중국으로 인도로 저 남아메리카로 저들은 오직 복음 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나갔습니다. 누가? 바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킬 때 순종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죽었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께서 죽은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주장해 일을 하시는 이런 삶이 바로 내가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내가 살아서 주님 일을 한다면서 오히려 방해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며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서 저 천국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것을 알고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길을 뭐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성령께서 주님이 가신 길로 인도해서 길 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서 간다 이 말. 내가 천국에 된지 어떻게 압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서울 간다 해야지 서울을 찾아갈 건데 어디 간다고 말씀도 안 하시고 천국 가신다. 우리가 천국 어디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령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바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확실히 믿고 주님 내 주장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데 순종함에 따르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